자, 그래서 뭐 이제 또 반복학습 해야죠, 그죠? 한대 했으니까 안 하면 또 이거 말도 안 되고, 그죠? 근데 어쨌든 좀 헛소리가 들어가지만은 반복학습을 하면은 또 지난 게 정리가 되니까 좋은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예, 핵심만 딱 이렇게 우리 간추려 볼수 있으니까, 뭐, 제 자신으로 봐도 제가 좋으니까 할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안 좋은데 할 리가 없습니다. 저는 아주 또, 우지게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청정도로는 어떻게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자, 누가? 부따고사 스님이. 부따고사는 불엄으로 중국에서 옮겨집니다. 부처님의 음성을 뭐, 가진 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의, 존함 자체가, 부처님을 닮은 사람, 뭐, 부처님의 버금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누가, 언제, 자, AD 425년경이라 했습니다. 그죠? 이 시대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인도는 굽타 왕조 시대라 했습니다. 그죠? 인도의 6파 철학부터 해서 모든 종교, 모든 사상, 그죠? 이, 그죠? 그 학파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학파들의 정확한, 그죠? 견해라 그럴까요? 자기들 교학을 정확하게 정리해내라고 굽타왕조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인도 6파철학뿐만 아니고 모든 불교뿐만 아니고 불교의 여러 학파, 자이나교까지도 자기들의 정확한 교학 체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보자면 청정도로는 우리 상좌부의 적통 견해를 밝힌 가르침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누가 언제 어디서 자 스리랑카 대사에서 마위아라에서 마위아라가 꼭 들어가야 된다 했죠. 마위아라는 우리 불교 2600년 동안 지금 변함없이 끊임없이 내려오는 딱 하나의 가르침 체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상좌부라고 그럽니다. 상좌부는 요새 말로 하면 불교의 종손 집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불교 2600년 사이 적통 견해를 밝히고 있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 다른 파가 아닌 불교 정통, 정맥을 그죠? 자처하는 종손을 자처하는 상좌부의 입장을 밝힌 책이다. 그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스리랑카로 왜 마하위하라라고 합니다. 마하는 클 대자로 번역이 되고요. 위하라는 우리가 성은 절 이렇게 되면 되죠. 그래서 대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스리랑카의 대사에서 예? 무엇을 바로 이 청정도론을 어떻게 그 방법론이 어떻게 됩니까? 사막과 칠청정의 방법으로 됐죠. 한마디로 하면 사막의 방법론으로 읽으면 되죠. 불교하면은 모든 불교 2600년 존재했던 동안 존재했던 모든 불교를 그 가르침 체계를 한마디로 이야기해보면 우리는 사막으로 정리하잖아요. 개정해. 그죠? 사막으로 정리합니다. 이거는 모든 불교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적통을 자처하는 이 상좌부의 청정도론이야말로 바로 이 계정해로서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럼 이 청정도론 왜 지었습니까? 자, 열반을 실현하게 하기 위해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불교의 목적은 열반의 실현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열반의 실현이고, 그럼 열반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깨달음의 실현이라잖아요. 불교는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고, 그래서 그죠? 불교의 목적이 역시 깨달음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열반의 실현, 깨달음의 실현, 이건 초기 불교도부터 동의입니다. 이거를 우리 요새 한국에서 불자님들끼리 하는 말로 한번 승불합시다 이라잖아요. 우리 승부를 한다는 것도 결국은 열반의 실현, 깨달음의 실현, 이것이 바로 또 승부가 같다고 잃어봅니다. 됩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은 왜 지었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열반을 실현하게 하기 위해서. 됐죠,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청정도라는 자체가 그죠? 부타고사 스님이 우리 일장에서 봤죠, 그죠? 부타고사 스님 스스로가 여기서 청정은 열반을 뜻한다. 그죠? 그 도는 길이죠, 그죠? 그럼 그 도라는 것은 열반에 이르는 길을 밝힌 것이다. 됐죠? 그럼 그 열반에 이르는 길이 뭡니까? 계정의 사막입니다. 그죠? 그래서 청정도는 사막이다. 요렇게 이미 부다고사 스님 스스로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죠? 야, 도하면 팔정도가 도라 해놓고, 이제 그 이야기 안 해도 되죠? 변명 안 해도 되죠? 팔정도와 계정의 사막은 100% 동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학은 팔정도에서 그죠? 뭡니까? 정어, 정읍, 정명이 계학에 해당되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 정학은 뭡니까? 정은 우리 정정진, 정념, 정정 이세 개가 해당되고, 그다음에 해학, 지혜는 처음에 두 가지인 정견, 정사유 이렇게 되면 되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팔정도와 계정의 사막은 100% 똑같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죠? 이걸 더 넓혀서 불교 체계를 이야기하면은 계정의 사막. 그다음에 우리 이제 실천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은
불교는 역시 팔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는 같은 거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정예라는 이 방법론을 가지고 그 열반을 실현하는 열반에 이르는 그런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청정노론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우리 이미 살펴봤습니다. 개학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공부하고 있는 3장부터 13장까지는 정학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14장부터 맨 마지막인 23장까지는 해학에 해당되는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개정해로 배대를 해서 예, 설명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개학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게 개냐? 이렇게 하면 개는 네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그죠? 마음이 개다, 마음부수가 개다, 또 뭐입니까? 단속이 개다, 범하지 않음이 개다. 됐죠? 그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 했으면 제 앞에 나왔어요. 더 이상 정리 안 합니다. 시간도 이거 하다 보면 또 헛소리 너무 많이 삽니다.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역시 단속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또 단속을 또 다섯 가지로 뭐 지금 설명을 해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는 좀 이제 우리 개학의 핵심은 몇 가지 종류의 개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19가지로 정리를 했죠. 그죠? 한 가지 종류, 두 가지로서, 세 가지로서, 네 가지로서, 다섯 가지로서, 이렇게 해서 전부 19가지로 개를 정리해서 분류해 나, 설명해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은 뭐였습니까? 우리 네 가지였죠. 그죠? 그 네 가지 중에 핵심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개목을 통한 단속.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감각기능의 단속.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생계의 청정에 관한 거. 그 다음 네 번째는 필수품에 관한 게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개함은 핵심이 단속이잖아요. 단속은 두 가지로 합니다. 처음에 뭡니까? 우리 단속하면 당연히 부처님이 제정해 주신 계목을 통해서 단속해야죠. 우리 제가 불자님들한테는 부처님이 정해 주신 그 계목이 뭡니까? 개의 항목이 다섯 가지입니다. 살도, 음망, 주를 금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거는 우리 모든 개의 기본입니다. 이 개만 기본입니까? 이 사회생활의 기본 규범도 살도 엉망주를 금하는 게죠. 맞죠? 그죠? 뭐 술은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그죠? 살도 엉망, 이거 저지르면 어떻습니까? 사회에서도 바로 그 경중에 따라서 엄중한 그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스님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가 불자님들은 개를 범했다고 해서 성단의 그거를 받지 않습니다. 왜? 성단에서 제재 안 해도 됩니다. 왜 안 해도 됩니까? 뭐요? 국가에서 다 해피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성단에서는 스님들한테만 제재를 합니다. 그걸 우리는 유리라 그럽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개의 항목으로서는 우리는 특히 제가 볼 자님들은 살도 음망 주를 금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죠? 한번 꼭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왜 그죠? 살도 음망을 금하는 것 이거는 당연한데 왜 해피는 기본 게 술 마시지 말라는까지 들어가 있을까? 한번 의미를 해보십시오. 그렇죠? 부처님께서 우리는 부처님 제자님 거죠. 부처님께서 술을 마시지 마라 했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많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그죠? 야, 부처님 술 먹어. 그래 하기 전에 그죠? 부처님 제자로서 아, 부처님이 술을 마시지 마라 하셨을 때는 분명히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라 이렇게 우리는 의미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우제근 남방에 가면 특히요 스님들이 남방 상자부처 중 특히 수행하는 스님들은요 술 마시지 말라는 걸 간단하게 딱 정리해버립니다. 술 마시면 절대로 본 삶에 못 온다. 요게 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됐죠? 술 마시면 삶에 못 온다. 딱 끊어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아니면서 아닌 것이 아니라 하면 아니 되니까 아닌 것이 아니면 조금 막 돌립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나도 지도 뻥, 나도 뻥. 에 뭐, 마셔도 되는 것도 이래 버립니다. 근데 남방에 가면 딱 잘라버립니다. 걔는 사실 자르는 거잖아. 그죠? 잘라버립니다. 왜 술 마시면 안 되느냐? 술 마시면은 삶에는 못 온다. 이겁니다. 불교에서 제일 지금 엄청나게 지금 깊이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술 마시면 삼매를 증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특히 수행자는 술 마셔서 안 된다. 딱 잘라버립니다. 간단 명료하죠. 그런데, 그런데도 나는 뭐, 알아서 하십시오. 누구 마음입니까? 예? 네? 오야 마음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계목을 통한 단속을 했고요. 그 두 번째는 우리 단속하면 뭡니까? 당연히 문단속이죠. 그죠? 집 지킵니다. 집을 어떻게 지킵니까? 예? 집 지키려면 문단속하는 게 집 지키는 거죠. 맞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단속 문이 몇 개입니까? 불교에서 문이 여섯 개입니다. 그죠? 눈, 귀, 코, 혀, 몸, 마음 여섯 개입니다. 그 문단속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요건 알아야죠. 문단속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서울대학 시험 나오는데. 문단속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전체 상과 부분 상을 취하지 마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이왕 공부하시니까 알면 더 좋겠죠. 그죠? 그죠? 문단속의 핵심은
전체 상과 부분 상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하는데 특히 눈, 귀, 코, 혀, 몸, 특히 눈은 뭡니까? 눈으로 세상 단속한다. 눈 감으면 단속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감는다고 단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단속의 핵심은 우리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죠? 경에서 전체상과 부분상을 취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응에 딱 한 문제 딱 떠오르죠? 이응의 전체상, 이응의 부분상, 됐죠? 그런 거를 취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문단속을 전체상, 부분상 취하지 않는 것은 특히 수행할 수 있는 스님들한테 이거는 강조한 겁니다. 됐죠? 아, 우리 제가 볼 짱인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체상, 부분상 안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장사할 수 있습니까? 에이, 뭐 안 됩니다. 지지객고 다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스님들은 수행의 핵심으로, 그죠? 그 문단속의 핵심으로 전체상과 부분상을 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딱 정리되어 나옵니다. 그죠? 그걸 우리는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계의 청정은 특히 스님들한테 중요하죠. 그죠? 스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스님들은 뭡니까? 비구입니다. 비구를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끌뱅이.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신도님들이 갖다 주시는 거 얻어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기는 조건이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는 대로, 그죠? 우리 의식주 약을 주는 대로 수용해서 써야 됩니다. 그죠? 생계의 청정의 핵심은 거기입니다. 주는 대로 써야 됩니다. 근데 사람 살다 보면 안 그렇죠? 그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좀 좋은 거. 근데 뭐, 갖고 오시오. 이러면 사실 그 위반입니다. 개 위반이 되는 겁니다. 주는 대로 수용해야 됩니다. 갖고 오시오. 이런 안 해도 어떻게 됩니까? 뭔가 좀 말을 살짝 돌리게 하고 싶죠, 그죠? 그래서 계략을 꾸민다든지 머리를 빡 써갖고, 그죠? 뭐 갖고 오기만 한데, 어떤 데는 뭐 소위 말하면, 그죠? 아주 속된 말로 뭐 막 좀 공간을 친다든지, 그죠? 그래서 제일 핵심이 뭡니까? 여기서 암시를 주는 거. 저는 말씀드렸죠, 그죠? 우유가 먹고 싶다. 우유 주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우유를 이제 갖고 오게끔 암시를 빡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건 다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필수품의 청정은 필수품은 우리 의식주 약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청정은 주로 이제 스님들한테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우리 불자님들이 세상 살면서도 그죠 기본 취지는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죠 그대로 실천하면은 그 자체가 그죠 불자로서 정말로 멋있게 그죠 한 평생을 살고 가는 거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식주 약 뭐 스님들 먹었으면 우리 이 세상 사는 것도 의식주 약이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뭡니까 쓸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 그죠? 그 필수품의 청정에서 핵심은 뭐였습니까? 통찰제였고 통찰제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반조였습니다. 됐죠? 반조. 돌이켜보는 거. 그죠? 그래서 필수품은 특히 스님들은 얻을 때, 구할 때도 돌이켜봐야 되고 어떻게 됩니까? 특히 쓸 때는 반드시 돌이켜봐야 된다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돌이켜봐서 그죠? 가져온 분들의 공덕을 그죠? 생각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것을 수용하기에 부끄럽다는 것을 자기의 그죠? 수행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맞죠? 그죠? 아주 그 막 진짜 심한 그죠 있잖아 엄청난 겁나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죠 스님들한테는 특히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 그죠 그 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죠 그죠 이 네 가지를 설명하는데 거의 이 개품의 대부분을 할애했습니다 그죠 개목을 통한 단속 그럼 우리 제가 볼 때는 개목을 통한 단속이란 뭡니까 살도 음망 줄을 금하는 거 됐죠 문단속 문단속은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또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빨리 한번 뽀록 얼품 어떻게 됩니까? 단속. 단속은 뭐 단속하는가? 문단속. 문이 몇 개입니까? 여섯 개. 그럼 육문단속입니다. 그죠? 문단속 하면 팍 떠올려야 되는 게 뭡니까? 여기서 비약입니다. 발진입니다. 문단속 하면 뭐가 떠올려야 됩니까? 문단속 냉장고. 맞죠? 대우 문단속 냉장고. 자, 문단속 냉장고 하면 누가 떠올려야 됩니까? 최진실이 떠올려야 됩니다. 최진실 하면 뭐가 떠올려야 됩니까? 요게 핵심입니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자는 여자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단속하라는 겁니다. 문단속하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단속이 개의 핵심입니다. 제가 우스개 소리를 했지만, 그죠? 문단속이 핵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생계의 청정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그죠? 그, 특히, 스님들은 주는 대로 써야 된다. 우리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생계의 청정, 이건 충분히 적용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고 보면 되죠. 우리 뭐 적정한 이윤을 취한다든지, 그죠? 자기 열심히 노력해서, 그죠? 그 생계 있잖아요. 그거를, 그죠? 그 벌어서, 그죠? 정당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필수품의 청정에 들어가면 뭡니까? 필수품 청정에서 핵심은 반조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죠? 그, 내가 하는 의식주 약을 얻어서 사용하기까지, 그죠? 있었던 남들의 공덕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럼 내가 이것을, 요 의식주 약을 받아서 쓰기에 부끄럽지 않은가 하는, 그죠?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반성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계 청정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개에서 두 번째로 그 두탕에 대해서 했죠. 그죠? 두탕은 두땅가를 옮긴 거고 두탄은 우리는 뭡니까? 오염원의 제거, 두따란 말은 제거라는 뜻이고 안가는 실천, 수행 이런 의미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염원을 제거를 위한 수행 이렇게 옮겨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 이거는 두탕행은 경에서부터 그죠? 우리 열은 니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그거를 청정도론에서는 최종적으로 13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두탕이 13가지로 정리돼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되고 있는 것은 북방 자료에서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자부 이 자료에서도 청정도론의 제2장의 설명이 가장 뛰어납니다. 예? 그 다음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방법론을 씌워서 13가지 두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탕에 대한 무슨, 그죠? 자료를 하거나 정확하게 알려면 이 청정도론 2장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종합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집에서 웰빙 커피 마시면서 어려운 이야기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웰빙 커피 마시면서 쭉 13가지 두탕에 대한 설명, 그죠? 쭉 읽어보면 특히 뭡니까? 부처님 당시에 인도 한 번씩 특히 또 인도 여행 갔다 온 분들, 승리술래 갔다 온 분들은 쫙 보기 인도가 쫙 백그라운드를 안 그리집니까? 예? 그래서 그래 하면서 특히 우리 제가 계신 분들이 그죠? 이 13가지 두타양을 한번 그죠? 읽어보는 것만 해도 그죠? 불자로서 있잖아요. 뭐라 그럴까요? 우리 부처님 제자로서 그죠? 바르게 살아가는데 그죠?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한번 예, 말씀을 들어봤습니다.